어이, 당당한 걸음으로 가열차게 들어서는 이 남자. 우유층 노인들만 골라 질병을 말끔히 낫게 해준다는 나사기 씨. 영업이 중단된 시골 이식장 건물 안에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판매장. 노인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에서 자연치약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파견된 나사기입니다. 이때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심을 하는 사람 발생. 곧 현란한 말솜씨로 의심 제압에 들어가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합니다. 한국분들은 오미는 끝인데 변호사, 교수, 연예인 효과를 봤습니다. 알만한 이름을 대자 제대로 걸려든 이 어머니. 과거 현재 비례가 다 나타난다니까요. 먼저 보세요. 손만 갖다 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온다고요? 그 신통방통기계 믿어도 좋습니까? 나사기 씨의 신들린 연기는 계속되는데. 왜요? 미래에 한 30년 후야 암이 걸려서. 30년이요? 어떡해. 30년. 걱정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꺼내드리는 것이 있었으니 이 약 한번 드셔봐. 약 1500. 남들한테 2500 받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1500 드린 거라니까. 갑자기 1000원 깎아줘. 어머니 진짜 운수 대통하셨다. 현란하게 발휘되는 사기의 기술에 결국 거액의 돈을 건네는 할머니. 야, 지금 저 딱 봐도 그냥 사기인 줄 알겠는데. 어르신들을 노린 거니까. 아, 약장사들한테 왜 홀리는 겁니까, 근데? 현지 그 병원장하고 화상 채팅을 해요, 행사장에서. 병원장하고 화상 채팅? 네, 예. 행사장에서 보라고? 예. 그래가지고 병원장님이, 김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서로, 원장님 하가면 사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믿는 거죠. 전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사기범들을? 직접 취업을 했어요. 과장님 했어요, 강사로. 네, 예. 제가. 일주간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뭐, 점심도 매일 같이 먹고요. 예, 예, 예. 또 같이 이제 얼굴을 알고 친해지니까 저도 노래 많이 했어요. 신종관 씨 노래 좀 해보라고. 하면 같이 노래도 하고. 재력도 부리고 막. 네. 예. 마지막 대표에다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 교육하는 예, 예, 날은.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대표에다 조용히 불러내서 체포를 하고. 예. 교육생들은 이제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본사에서 하는데.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교육생이 아닙니다. 서울 수사경찰서 지능범죄수사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니까 대표이사만 저한테 이제 사기꾼이라고 완벽하게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본인한테 예. 저 사기꾼이네 막 이러고 집에서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네. 사기꾼으로. 아, 제가 네.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네. 형사님 뵀어요. 어떤 뉴스에서? 네네. 네, 제가, 무슨 음악지딱지 같은 걸로 사기친 사람. 어떤 사건 관계자로 오신 분이 사무실에 네. 이 이상하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들고 있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장치냐 하니까 을지로에 있는 송신소에서 우주 에너지를 쏴준답니다. 을지로에 송신소에서? 네. 그러면 우주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주 에너지를 왜 을지로에 쏴주지? 우주에서 쏴줘야지. 수신을 해서 공명 나노화 현상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으로 해서 이게 당뇨에도 좋고 저혈압에도 좋고 저혈압에도 좋다. 을지로에서 쏘고요.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의뢰 안 해보셨어요? 어디에? 국과수 이런 데 의뢰 안 해봤어요. 국과수에서 우주 에너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